어제 혹시 그 공지 못 받았습니까? 뭔 공지? 뭔 공지? 지난 방송에 한두 분 때문에 너무 메이크업이 무서워서 메이크업이 내 친구네 집에서 15년 키운 반려견이 한 번도 안 짖다가 특이 누나 나오는 거 보고 처음으로 짖었대. 화면을 향해서 처음으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짖던 강아지가 와 이렇게 배터리 붙으니까 점점 심해지잖아. 오늘 진경이 봐봐. 저거 집에서 왔어. 아 이러고 아까 SNS 올렸더라고요. 그 평창동 집에 밖에 이러고 나오는 관리 주시는 분들 조경 사장님이 오신 거야. 심지어. 근데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떤 내색도 안 하는 게 더 슬펐어. 그냥 너무 아무 내색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. 저 홍진영 씨는 집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? 네네. 저도 제가 직접 다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오늘 샵 갔다 오신 분은 누구? 예. 저도. 왜? 에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안 갔다 오셨는데 왜? 에이 거짓말하세요. 여기서 했어. 만약에 여기서. 샵에서 이렇게 하면 그 샵 문제 있는 거예요. 여기서 1분만에 한 3분만에 했나? 아 세호 형이나 수기 누나는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고. 잘하는데 순식간에. 쓱쓱쓱. 가방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발이 몇 개씩 있고 그럼. 분장 도구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. 네,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. 수기 누나가 연락이 와서 뭐 밥 먹었어 아니나 야 집에 빨간 거 있어. 아 빨간 거 있어. 그래서 아 네 누나 뭐 있어요? 오케이. 좀 빌려줘. 네. 쉐어하네 쉐어하네. 어 집에 많이 있어. 진짜 프로다 프로. 재밌다고. 오늘 머리 뭘 많이 잘랐네. 오늘 그지. 네. 근데 전 되게 고심해서 이렇게 뒷머리랑 했는데 다들 너 그 홍진경 씨 따라하는 거냐고. 그거 너 너무 충격을 받았어. 그게 왜 충격이야? 충격이 있는데. 나랑 닮아. 누나 감정이에요. 여보. 내가 느끼는. 여보. 아 아직. 여보. 너무 늙었네. 아니 부부끼리 내가 너무 늙었어. 홍민정 좀 팬분들은 이거 과몰입해가지고 초유의 관심사던데? 둘이 진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? 아 댓글에 엄청 물어봐. 이혼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. 소송 중인데. 근데 일단은 이쪽이 변호사가 센 팀이어서 돈이 많으니까. 이거 웬만하면 그냥 뭐. 네, 그냥 뭐. 4주 후에 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